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쌤입니다. 오늘은 실제 교육 3당 중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 중 나에게 맞는 테스트는 무엇인가입니다. SAT 혹은 ACT 둘 중에 어느 테스트를 보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AT와 ACT 시험을 비교했을 때 보통 영어는 SAT가 더 어렵고 수학은 ACT가 더 어려운 테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컬리지 보드에서는 지난 2016년 봄에 SAT 시험의 난이도를 쉽게 변경하면서 특히 영어 부분이 많이 쉬워졌는데요. 이로써 이제는 영어의 패세지의 난이도는 거의 같은 레벨의 시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학 시험의 난이도는 ACT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 두 개의 시험을 모두 봐야 하는가입니다. 답은 NO, 아닙니다입니다. SAT와 ACT 테스트의 성적은 대학에서 볼 때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와 수학의 능력을 보는 것이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SAT와 ACT가 이제는 거의 같은 테스트이므로 둘 중에 한 개의 시험 성적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두 개의 시험을 모두 보았는데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두 개의 시험을 모두 보내면 제일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 시험에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SAT와 ACT 시험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수가 다르다입니다.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부제목을 지었는데요. SAT의 경우는 ACT에 비해서 문제수가 작고 배정된 시간도 ACT보다 길기 때문에 테스트 스킬과 타임 매니지먼트이 좋은 학생들은 ACT가 유리하겠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학생은 SAT가 유리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SAT는 문제수가 총 154문항이며 시험 시간도 총 180분으로 한 문제당 약 1분 10초가 소요되며 ACT의 경우 문제수가 총 215문항이며 시험시간도 총 175분으로 한 문제당 약 50초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과목별, 총 시험시간별, 총 문제수별, 한 문제당 시간별로 확인해 보면 SAT는 리딩이 총 시험시간 65분, 총 문제수 52문제, 즉 한 문제당 1분 15초가 되고요. 라이딩의 경우는 총 시험시간이 35분, 총 문제수 44개, 즉 한 문제당 48초. 노 캘큘레이터는 25분이고요. 총 20문제, 한 문제당 1분 15초. 매스 캘큘레이터는 총 시험시간 55분, 38문제, 1분 27초로 한 문제당 SAT는 평균 1분 10초가 되겠습니다. ACT 경우에는 English 경우에 총 시험시간 45분, 총 문제수 75문제, 한 문제당 36초고요. Math는 총 시험시간 60분, 총 문제수 60개, 그래서 한 문제당 60초. Reading 경우는 총 시험시간 35분, 총 문제수 40개, 그리고 한 문제당 52초. Science는 총 시험시간 35분, 똑같이 문제수는 40문제, 그래서 한 문제당 52초로 평균 한 문제당 50초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스트 스킬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ACT가 다소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스 섹션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SAT 경우 1600점 만점에 수학의 비중이 800점, 즉 전체 성적의 반을 차지하며 ACT 경우에는 겨우 4분의 1, 즉 25%밖에 해당되지 않으며 게다가 ACT의 매스가 더 어려우므로 매스의 실력이 좋지 않다면 SAT를 보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SAT와 ACT가 어떠한 테스트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SAT 경우에는 알지브라 1, 지오메트리, 그리고 알지브라 2와 같이 다소 쉬운 개념의 문제가 대부분인 반면 ACT의 경우는 삼각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등 SAT에 비해 좀 더 어려운 개념의 문제가 많으므로
학생 자신의 수학 레벨이 높지 않다면 SAT 볼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ACT에 사이언스 섹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실제 보면 사이언스의 매우 높은 수준의 개념이 거의 필요 없으며 오히려 차트 분석 같은 문제로서 그래피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영어 실력만 있으면 되므로 영어 리딩이 좋은 학생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면 SAT에도 사이언스 패시지들이 많이 등장하므로 ACT에 사이언스 섹션이 있는 것은 ACT에 영어 섹션이 한 개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므로 결론은 ACT 사이언스 섹션은 큰 차이점이 되지 않겠습니다. 즉 ACT에 사이언스 섹션이 있다고 해서 사이언스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미리 ACT 시험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이점은 ACT의 리딩은 쉽다입니다. SAT 경우 리딩 문제는 패시지를 읽은 후 패시지의 표현 그대로를 옮기면 답을 찾을 수 없으며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더 깊게 다시 생각을 해야 하며 가끔 트릭도 있으므로 문제를 풀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므로 시험을 볼 때 매우 신중해야 하며 반대로 ACT 경우에는 패시지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직관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SAT 시험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SAT와 ACT의 차이점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일선에서 상담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학생이 시간이 될 때 두 개의 평가 테스트를 모두 한 번씩 보고 학생 본인이 어느 시험이 더 수월한지 또 어느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는지를 직접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가능한 빨리, 즉 늦어도 10학년이 끝나기 전에 SAT와 ACT의 평가 시험을 보고 SAT를 볼 것인지 ACT를 볼 것인지를 결정할 것을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사항은 10학년이 끝나기 전에 어느 시험을 볼지 결정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SAT였다면 10학년이 끝난 후 여름방학 때 SAT를 공부를 하게 되면 11학년 10월에 있을 PSAT 테스트에도 도움이 되며 또 다른 장점은 영어가 어려운 SAT를 먼저 공부를 하면 차후에 ACT를 혼자 공부할 때도 ACT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SAT를 먼저 공부할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 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